파자마 룩인데요. 네? 이건 너무 야한 거 아닙니까? 지금 입은 거랑 길이 차이만 있지 별 네, 이거 차이가 너무 없네요. 야한 거 아니에요? 그죠? 파자마 룩이 약간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네? 좀 이런 스타일적으로 나오는 파자마 룩하고 좀 이런 소재에서 나오는 슬리브리스 소재가 또 요즘에 유행. 슬리브리스요? 사실 이것만 입고 다니진 못하고요. 예? 이제 안에 셔츠나 티셔츠를 레이어링해서. 아, 아니지. 이것만 입어야지. 왜 그러세요? 아니야. 왜요? 왜요? 이것만 입어야 진정한 패션. 저건 너무 투머치 아니에요? 그러니까 저 너무 많지. 이렇게 맞춰 입는 거. 네. 예쁜데 이렇게 입는. 근데 저렇게 팔이 되게 길고 스트랩 원피스, 스트랩 드레스의 유행이 90년대 초에 네. 왔었거든요. 정말 비슷한 느낌인데 요즘은 또 유전공학을 하듯 하이브리드한 네. 패션 룩을 많이 보여줘가지고요. 그냥 란제리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란제리에서 차용한 그런 룩을 만드는 거가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것 같아요. 지금 이 란제리랑 파자마랑 같이 입혀본 이 셔츠는 블라우스 셔츠인가요? 요즘에는 셔츠가 좀 다양하게 디자인이 돼서 그렇죠, 많이 나오는 네. 셔츠가 진화가 많이 돼요 요즘. 네,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깨 부분에 네. 이렇게 디테일이 있어요. 네, 그래서 어깨를 열어서 더 오프숄더로 입을 수도 있고. 뒤쪽에도 다양한 셔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네. 블라우스 다 예쁘다. 약간 블루 계열을 좋아하시나 보다. 네, 블루 계열을 좋아하는데 네. 포인트를 네. 이건 바람 불거나 이렇게 막 움직일 때 나풀나풀 걸어서 되게 예쁘고 예쁘다. 소매에 또 이렇게 뼈가 달려 있는데 기지가 여기가 포인트네요. 네. 그래서 굉장히 여성스러운 셔츠인데 네. 오히려 이런 셔츠를 입을 때는 스커트나 그런 걸 매치하기보다는 좀 슬랙스 바지, 이렇게 좀 통이 넓은 바지라든지 그냥 핫팬츠를 입기도 하고 네. 뭐 이거는 원피스로 그냥 편하게 좀 길게 해서 네, 그냥 편하게 어디 나가고 싶을 때 네. 이렇게 이거 하나만 입고 이것도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는 약간 어둡고 약간 섹시한 색깔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밝고 편안한 색깔이 많네요. 이런 예? 블라우스들은 이거 너무 예쁘다. 무슨 날일 때 많이 입고요. 네? 평상시에 즐겨 입는 것들은 이런 고만 그냥 이거 너무 예쁘네. 굉장히 편안하게 진짜. 아니 이거 청바지 너무 예쁘겠다. 네 이거는 제가 공항에서도 입었었던 셔츠가 여러 가지지만 다 모양이 다르고 노멀한 셔츠들도 있고 예? 독특한 셔츠들도 있고 그래서 네.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들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